이 길에 어디쯤 낙원의 문이 있어. 시간은 반짝이고. 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멋진 어른의 목소리 정미조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선배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더 크게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개홀에 나오셨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참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가 라디오 DJ 하면서 뭐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보고 싶은 네, 뮤지션들을 또 아티스트를 만나는 일인데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또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좀 품이 있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현희 씨가 정미조님이 LP 카페에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구님이 부른 개여울 버전을 처음으로 접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튜브로 미조님이 방송에서 부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아이 다루시듯 여유가 넘치시더라고요 하셨고요. 장세정 씨는 저는 정미조님의 개여울이라는 곡만 알고 있는데 노래 잘하는 멋진 분이라고 하셔서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또 멋있는 가수분을 알게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LP 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긴장돼요. 아, 긴장되세요?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 앞에 있어서. 네, 오늘 뭐 방청석에는 다 한 10대로 추정되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네. 자, 늘 근데 저는 사실 정미조 선배님 하면은 성함이 참 흔하지 않다, 인상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명이신 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정은 나라정자고요. 네. 아. 미는 아름다움이고요. 그다음에 조는 아침 조자예요. 아. 그래서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예요. 이야, 너무 아름답네요. 그래서 제가 파리 유학 시절에 네. 프랑스 사람한테 그 이제 불어로 그거 얘기를 해주면 너무 아름답다고. 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분들이 더 되게 새롭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 처음 모셨으니까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쭉 뭐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50년 전 네, 1972년에 데뷔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알아본 분이 바로 패티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 축제 때 처음 만나서 게스트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메이데이에 큰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아, 메이데이. 네, 네. 그 당시 그때의 가장 히트한 가수를 초대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강당에서 이제 그런 쇼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학생이니까 네. 제일 먼저 나가서 노래를 했죠. 근데 이제 패티김 선생님 보신 거예요. 깜짝 놀라셔서 예, 끝난 다음에 이제 무대 뒤로 오니까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당대 최고의 가수 패티김 씨가 네. 노래 잘한다 그렇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칭찬만 하신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뭐,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본인 쇼에 이렇게 출연 제의를 하셨다고요? 네, 그 당시에 실은 그러니까 방송국이 세 방송국밖에 없었어요. KBS, MBC, TBC. 네. 근데 이제 KBS에서 토요일 날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는 게 9시 반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패티김 쇼를 해요. 매주. 아, 매주요? 네. 와. 아,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했네요. 네. 그래서 한 가수의 쇼가 매주. 와. 그래서 패티김 쇼에 내가 너를 매주 출연시켜 줄 테니까 게스트로.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해라. 그러셨어요. 패티김 선배님 한눈에 그냥 반하셨군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제안 이후에 데뷔를 바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학교는 그 외부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나가도 안 되고. 아, 진짜요? 결혼해도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이거 완전히 19세기. 네, 그런데
아, 그 이제 완전히 대학을 네, 졸업할 때쯤 돼서 어느 레코드사에서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하자고 아예 저한테 그렇게 이제 제의가 왔어요. 얼마나 또 기다리셨겠습니까? 그 유세 레코드사들에서.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어, 데뷔를 하신 거군요. 완전히 졸업 후에.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칙 때문에 일단 활동을 못 하셔서 데뷔를 못 하셨지만 데뷔하고 난 이후에 가수가 되니까 뭐 좀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떤 굉장히 신이 났어요, 저는. 어, 신나셨어요. 네. 어떤 게 신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때는 제가 그 못 치는 기타로 그걸 이제 노래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나오니까 막 풀 오케스트라에 마이크도 좋지. 드레스는 또 앙드레 김 선생님 드레스를 입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려한 내 무대 모습. 아, 좋았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앙드레 김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뭐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도 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데뷔한 지 얼마 후에 우연히 앙드레 김 선생님 만나 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죠. 어, 선생님 드레스는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멋있어요. 약간 좀 흉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고 그렇게 아. 말씀은 안 드렸고요. 너무 너무 멋있고 이건 작품이다. 이 드레스는 선생님. 근데 제가 그 비싼 드레스를 어떻게 제가 신인 가수가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야, 네. 많은 분들이 반하신 것 같아요, 정미조 씨. 그렇죠. 아니 근데 또 한 7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 말로 진짜 엄청 핫할 때 돌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왜 은퇴를 하셨어요? 너무나 핫하실 때. 처음 제가 노래를 시작할 때 생각을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든가 네. 스타가 되겠다 아니면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아. 그냥 신나게 노래를 실컷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는 다시 내 전공으로 돌아가서 그림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3년 후에, 그러니까 5년쯤 돼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도시인 파리로 가야 되겠다. 본거장으로 가려면 일단 공부를 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학원에 이제 등록해서 공부를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리에 가서도 물론 또 불어를 많이 공부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좀 뭐 아쉽다는 생각보다 그냥 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은 전혀 없으시고 그냥 다시 전공이신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네네. 기자들이 그냥 인터뷰를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못 자르듯이 그냥 자르고 갔네요. 어,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는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준비를 한 거였는데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였죠. 이미 마음의 준비를 사실 뭐 7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은퇴라고 아니면 잠깐 이제 활동을 접으셨지만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계셨던 거군요. 잠깐이 아니라 사실은 네. 제가 영원히 안 부르려고 했어요. 이제 가수로서는 아. 이제 활동을 안 하려고 했었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이제 못 들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저도 몰랐어요. 제 앞으로의 일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20년 이상을 가르쳤죠.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최백호 선생님께서 왜 노래를 안 하느냐고. 아, 최백호 선생님께서. 네,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적극 아 노래 좀. 다시 해야, 마음이 동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좀 해보고는 싶었죠. 어떤 생각을 하자면 다시 이렇게까지 활동할 생각은 없었고요. 아, 네, 네, 네. 그냥 아우 기념 앨범이라도 하나 내면 참 좋겠다는 걸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노래할 때는 LP 시대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CD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의 CD가 끝날 때쯤 제가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7년이라는 앨범, 네, 거기서 이제 귀로를 노래했는데 아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선생님 네? 너무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큰 몇 년 동안 들은 노래 중에
정말 손에 꼽는 노래가 귀로라고 많은 주변 뮤지션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부를 수 있다면은 허락해 준다면 한 번쯤 제가 불러보고 싶은 너무 그런 노래.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듣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감이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정말 저의 페이보릿 원송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디오 버스킹인만큼 정미조 선배님의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들어야겠죠. 자 귀로는 우리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곡은 바로 개여울입니다. 자 바로 한번 우리가 청해 들어볼까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버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오.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감사합니다. 정미조 선배님의
개여울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첫 소절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그죠? 어쩜 그렇게 감사합니다. 별로 저런 예, 반응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씨는 노래에 빨려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숨이 잠시 멈추고 들었어요. 정미전 님이 부르는 개울은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슴을 관통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감정이었습니다. 장효일 씨가 아, 이 노래였군요. 원곡이라 해서 집중해서 듣는데 이 계절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하셨고, 몇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보경 씨가 와, 첫 소절에 온몸 소름이 깊은 감성에 빠져드네요. 아마 전부 네, 많은 분들이 다 첫 소절에 다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은데, 무대를 사로잡는 정미준님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뵙는데 리얼 라이브인가요? 네, 진짜 라이브셨고요. 깊은 음색에 짙은 감성 너무 환상적이세요 하셨고, 박용순 씨는 진짜 모시기 힘든 정미준님 오셨네요. 무대가 갑자기 궁궐처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표현들도 참 너무 아름답게 해주시죠. 선생님한테 개울은 어떤 노래인가요? 개울은 원래 제가 72년도 데뷔 때 네. 그리운 생각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고요. 네. 개울은 네 번째 깔린 곡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개울이라는 가사가 너무나 좋고 서울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멜로디를 이희목 선생님 붙였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를 지금까지 그리고 제 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리바이벌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의 분신 같은 것 같아요. 분신. 후배들이 다시 부른 버전 중에서 어떤 후배의 버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좋으세요? 뭐 다 좋으시겠지만. 다 좋은데요. 네. 가수가 아닌 영화 배우가 굉장히 잘 불렀어요. 아. 김혜수 씨. 모던 보이에.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살아 있었어요. 배우분들이 확실히 그 감정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는 네, 가수랑 거의 진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근래에 아이유 씨가 맞아요, 내가 부른 개울이 너무 좋다고 하더니 결국은 본인도 이제 음반을 냈어요. 리메이크를 하셨죠. 네. 네. 근데 잘 불렀더라고요. 역시. 네, 네. 여기 메시지에 김미숙 씨도 아이유 씨도 개울을 아주 맛깔나게 잘 부르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엄청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지금 들으셨죠? 네. 안희순 씨는 세월이 비껴가네요.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창수 씨는 아내랑 장 보면서 정미조 쌤 나오신다고 하기에 커피숍 왔어요. 아내랑 같이 보라 보려고요. 와요. 와. 감사합니다. 장을 멈추시고 지금 보라 보려고 잠시 그러게요. 커피숍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있고 느끼시는 겁니다. 느끼고 계신 거죠. 류석원 씨가 메시지 주셨네요. 저희 주크박스의 초대 DJ이신데 정미조님 나오신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요를 초창기에 부르신 것보다 37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버전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네. 정미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저도 동감해요. 이 버전의 편곡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실은 그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냥 젊음에 그 취해서 확 불렀거든요, 노래를, 개요를. 네. 근데 이제 37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했을 때는 그만큼의 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 목소리 속에 그런 세월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LP 추천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 네, 같이 들을까요, 선생님? 역시 그 37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제 후배 가수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젊은이들도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네. 귀로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떨까요? 아, 이번에는 LP로 먼저. 아, LP로요? 네, LP로 먼저. 이따 라이브는 네, 귀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기 LP는요. 실은 제가 근래에 그러니까 CD로는 세 번째 앨범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날을 살다가라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을
그러니까 바람 같은 날을 살다라는 그 곡을 노래를 연습하다가 그냥 팍 터져버렸어요. 울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이렇게 울리게 했던 그런 앨범인데 그 중에서 타이틀곡 석별이라는 거. 이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대 웃음 위로 맑은 햇살 퍼지니 오늘은 우리 헤어지기 좋은 했던 날을 입 맞추며 감사를 다가오는 정엽의 LP카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두 번째 라이브 신청곡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신청곡이죠. 제가 저도 모르게 신청곡이라고 했네요. 두 번째 곡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귀로를 네, 지금 라이브로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다렸습니다.
날 본 세상 멀리 헤매다녔네. 그 무지개 어디로 사라지고 높던 해는 기울어 가네. 새털 구름 머문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숨을 쉬며 천천히 걸어서 나 그리운 그곳에 갔더네. 먼 길을 돌아 처음으로 뷰로를 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서현두 씨가 죽은 감수성도 깨어나는 목소리입니다. 저 왜 눈물 나죠 하셨는데 아,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그 오랜만에 또 석별을 이렇게 저희 팀장하고 같이 오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괜히 이렇게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괜히 창피해서 하늘 보면서 다른 생각 계속했거든요. 네, 아까도 노래가 또 LP로 나오는데 또 울컥하고 귀로가 나오는데 또 울컥하네요. 아 참 진짜 연애 세포를 깨우는 어떤 좋은 로맨틱한 영화가 있다면은 네, 선생님의 노래는 감수성을 죽은 감수성을 깨우는 네, 목소리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백사랑 씨가 퇴근길 버스에 라디오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랑 딱이네요 하셨고 김장목 씨는 오늘 귀호강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더니 이런 호강을 하네요. 정말 이제 오늘 멋지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고요. 아니 근데 어쩜 그 수십 년 동안 목소리를 놓고 그 그림을 그리시다가 다시 목소리를 내시는데 어떻게 그 예전에 그 목소리가 다시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도요. 전혀 노래를 안 하셨었습니까? 네 전혀 안 했어요. 네. 아 노래를 그리시면서 계속 흥얼거리신 거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왜냐면 그런 감각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사라졌을 수도 있고 좀 무뎌졌을 수가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실은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이제 컴백했거든요. 네. 그 처음 부른 그 컴백 앨범 그 귀로 있잖아요. 37년. 네. 그때 불렀을 때는 그냥 이 경황 없이 불렀어요, 실은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진행을 했고요. 네. 녹음 뭐 스케줄을 하는데 그냥 몇 프로 안 잡고 그냥 끝났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공연을 제가 단독 공연을 한 1시간 4, 50분씩 하는 그 공연을 네. 한 10번 이상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서 계속 공연하고 또 새로운 앨범 내고 또 앨범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이요.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 녹이 슬었다고 할까요? 아하. 그것이 이렇게 녹이 좀 벗겨지는 그런. 네. 그냥 자연스럽게 공연하시고 무대 서시면서 연습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녹음할 때 얼마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밖에서 녹음할 때 보통 디렉터들이 디렉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자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뭐 별로면은 사실 그 계속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좋았단 얘기거든요. 그건 그냥 너무 좋았단 얘기입니다. 짧게 네. 하셨다는 거는. 아니 실은요. 개여우를 네. 그냥 한번 불러보라 해서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다시 계속 부르려니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스템이 좋아진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는요, 그냥 한 테이크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틀리면 그냥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투, 릴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반주. 네, 릴 테이프 시대였죠. 네, 그렇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아, 개요를 이제 한번 싹 불렀으니까 이제 제대로 해야지. 녹음해야지 했는데. 했는데, 오케이. 제가 왠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냥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느낌과 이 감성을 사실은 다시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게 딱 아셨을 것 같아요. 디렉터 분께서. 6123님께서 10월에 구리에 있었던 공연에 4학년 아들과 함께 갔었어요.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미조님 노래를 듣더니 공연 가서 봤던 분 아니냐며 기억해서 놀랬다. 어머나, 그래요? 4학년 아드님이. 어머나. 문순현 씨가 말씀하시는 모습도 너무 우아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기품이 넘치시네요. 아유, 부끄럽네요, 정말. 근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순현 씨가 메시지 주셨고요. 4564님께서 지난번 방청하고 와서 엽디와 LP 음색의 매력에 빠졌어요. 정미조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니 감동으로 울컥합니다. 음악이 슬픈데 아름다워요. 다들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제 데뷔하신 지가 올해로 51년 차가 되셨습니다. 참 이게 뭐 말이 51년 차지 이게 뭐 뭔가 이렇게 가늠할 수 조차 없는데요. 선생님께 세월이란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세월을 어떤 때는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저는 지금 착각 속에서 삽니다. 실은. 아, 어떤 착각 속에 살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한 20년 이상 젊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뭐 젊으세요, 진짜. 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전혀 어색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울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데 그냥 완전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 시간에 뭐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는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까 노래 녹음을 하시다가 갑자기 완전히 그냥 네, 우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니까 여지껏 제가 살아온 그 네. 인생을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인생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되면서 또 제 네.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아왔나?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만족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아쉬움과 좀 서글픔이 이렇게 갑자기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냥 터졌죠. 자, 오늘 뭐, 선생님하고 뭐, 한 몇 시간 계속 뭐 차를 좀 시켜서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다 됐어요? 네, 벌써 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 선생님 혹시 뭐 계획 있으시면 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고 또 객석에서 무대에 서 계신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처음 방송으로는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네.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아, 제가요 내년 5월경에 네. 아 그동안에 이제 바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전시라든가 그거를 이렇게 미뤄왔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제대로의 전시와 또 음악을 이제 음악생 인생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음악 세계에 대한 저의 그런 히스토리 가 가는 그런 그 전시. 그림과 음악이 동시에 그러니까, 그렇죠. 나오는 거군요. 동시에 보여주면서 와. 한 이제 아무래도 그림 그런 전시들이 있었나요? 그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없었던 거예요. 외국은 네네.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오프닝 할 때 제가 이제 콘서트를 또 할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이면 벌써.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시지 않으셨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네, 소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꼭 가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꼭 가겠습니다. 보세요. 네, 제가 원래 이런 빈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 진짜 갑니다. 네. 꼭 가서 선생님의 그림도 너무 궁금하고요. 또 라이브도 오늘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때는 선생님 앞에서 좀 이렇게 음악을 직접 거기 가서 객석에서 듣고 싶다는 욕심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요. 네. 드로잉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 어떤 그림을 위해서. 드로잉이요? 네. 네. 그래서 한 거의 50년 가까이 더 됐나? 하여튼 네? 드로잉들을 이렇게 쉬어보니까요. 네. 아, 교수님이 드로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몇백 장 돼? 그랬더니 아니요. 다 따지니까 5천 장이 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그렇게 많으세요? 5천 장이나. 그러면 뭐 그 전시는 아주 빙산의 일각만 나오겠네요. 네, 조금밖에 네. 못 보여드리죠.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어떠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정엽 씨와 함께 이렇게 아이고. 좋은 시간 또 좋은 얘기 나눠주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네. 네.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라이브와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신 정미조 선생님, 네, 감사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같이 들을게요.